자, 요즘 양평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이제 건설 붐이 양평에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악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빈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땅을 사주겠다고 해서 이제 5억 정도를 사기를 친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그렇게 지금 양평에는 카더라로 돌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굉장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카더라들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그 카더라들을 통해서 좀 주의해야 될점 같은 것들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카더라입니다. 바로 오빈역인데요. 자, 이제 오빈역 주변에 아파트가 생긴다라는 그런 카더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 오빈역 근처로 땅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한 카더라가 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덕평지구에 아파트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 덕평지구라는 곳이 양평읍에 딱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빈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아파트가 확실히 생기는 거는 맞고요. 그거랑 합쳐져서 그런 건지 오빈역에 아파트가 생긴다는 그런 카더라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빈역에 카더라 통신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걸려들어서 5억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사기꾼에게 뺏긴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더라입니다. 롯데캐슬이 들어온 이 롯데캐슬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벌써 예전부터 계속 소리가 났었거든요. 강상면에 아파트가 예정이 돼 있을 때부터 롯데캐슬이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계속 돌았었고요. 지금은 터미널 근처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터미널 근처에 한 두세 개 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쪽도 지금 매집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뭐 아직 카더라긴 하지만 그 터미널 근처에는 뭔가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확실해 보이기는 해요. 그쪽도 이제 땅이나 건물들의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카더라. 이거는 양평역에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건데요. 양평역에 호텔 이야기도 있고, 주상복합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미 주상복합은 오스타코어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무슨 워터파크 이야기도 있어요. 글쎄, 워터파크 이것도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쇼핑센터가 있긴 있는데, 이 쇼핑센터 아울렛 같은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는 내용은 예전에도 많이 돌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양평역에도 그러한 카더라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러한 지금 양평에는 건설 붐이 많기 때문에 최근 특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면 이 땅이 정말 올바른 땅인지 아니면 경매가 들어가 있는 땅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시고 여러 군데 부동산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지금은 제가 세 가지 카더라를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카더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아직 신빙성이 너무 없는 카더라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신뢰가 있는 그런 카더라만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 카더라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양평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오구 그렇죠요.